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뭐 주가가 이제 위아래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아래꼬리는 일단 뭐 주가 방어 형태, 오후장에 반등이 좀 나와줬고 뭐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전지가 장중에 좀 강세의 흐름을 몇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 위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명확한 어떤 반등의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당분간은 지금 분위기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딱히 뭐 호재라고 할 만한 거는 많이 없죠. 이게 매크로 환경에서 시장에 뭔가 환호를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은 더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등록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VIP 종목들 다음 주부터 이벤트 또네 종목 매매하실 수 있게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또 참여하셔서 어차피 중대형주들 지금 오락가락하는 시장에 저희 종목들 단기 종목들로 매매하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 챙겨가시면 또 가뭄에 또 단비 같은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기관 쪽에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양 시장의 특징이 있죠. 금융 투자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금융 투자를 평소에 중요하게 보진 않죠. 예, 금투는 딱히 뭐 주가를 뭐 끌어올려준다거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금투가 매수한 거를 우리가 뭐 굳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양시장에 금투가 강하게 매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반등을 저 정도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오늘 양시장의 지수 막판 많이 올랐거든요. 반등을. 근데 그런 반등을 금투 애들이 보여주면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수급이라는 그 관점으로 볼때 오히려 하락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 금투 애들은 연속적인 흐름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좀 꼬시고 패대기. 예,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LNF에도 오늘 금투가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뭔가 뭐 시장이 급반전하는 건가? 이런 관점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그래도 아직은 반반. 네, 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기타 법인 쪽에서 이런 식으로 빨간불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가 방어. 주가 방어라는 형태에서는, 꽤나, 뭐, 괜찮은 데이터라고 볼수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그리고, LNF는 어차피 주가가, 뭐, 다른 2차전 종목들처럼 어디, 뭐, 공중에 붕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단으로 지금 뭐, 시장이 휘청휘청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만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물론, 답답한 흐름은 나오겠죠. 저점에 갇혀 있고, 20만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는 앞자리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흔들릴 때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갑니다. 지금 자리에서 내가 이 주식을 그냥 안 되겠다고 던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나올 낙폭이 커 보이진 않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뭐 양봉 음봉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하게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죠. 뭐 18만 원도 갈수 있고 19만 원갈수 있고 21만 원도 갈수 있고 지금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매도의 포지션 혹은 손절의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LNF를 계속 나중에 모니터링 했을 때 내가 반등 나오네 하고 이젠 매수해도 되겠다 하면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오늘 그 매도한 가격보다는 더 높은 데 사시지 않을까.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저점 부근에서 이젠 안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이런 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구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트가 진짜 밑으로 내려갔을 때좀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구간이에요. 누구는, 이제부터 내가 모아가면은 딱히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부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누구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분하고, 누구한테 약간 이렇게 그 책임 전가를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어떤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을
좀 반대로 이용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LNF가 시가총액 500억, 1000억 하는 그런 소형주는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는 느린 흐름이 맞아요. 우리가 올해 특히 그 2차전지가 보여준 변동성들에 대해서 빠른 속도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LNF가 그냥 평상시에 보여주던 모습들은 이런 움직임들이 기본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LNF라는 종목이 이제는 이런 액션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런 액션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느리고 그렇지만 또 저점을 찍으면은 반등을 또 보여주고 어차피 2차전지가 이제는 메인 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그 속도가 느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투심이 잘 붙는 업종이 2차전지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가둬놓고 포지션을 제한시키면은 정말 그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나중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2차전지에다가 돈을 넣을 때는 정말 내가 지금 이거를 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타이밍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잘 이용할지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하고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흐름 안에서 내가 지금 그 취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그냥 늘 있던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LNF라고 해가지고 뭐 백날 첫날 오르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늘 이런 식으로 골짜기 파는 구간들은 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골짜기 파고 근데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낙폭이 크게 나올 때 여기를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네.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신 분들하고는 성적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오는 이 주가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 내가 비중이 조금 과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매매해서 손실이 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오늘 뭐 수익금이 20만원 내가 챙겼다. 그럼 10만원 정도를 이제 LNF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손절을 쳐가지고 10만원 정도. 그래도 내 계좌는 플러스 10만원이 찍혀 있겠죠. 20만원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중을 낮춘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후에 2차전지 턴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비중을 더 늘리면 평단도 많이 내려갈 거고, 비중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고, 물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내가 지금 미리 그 나중에 갖고 올 수익금을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 매수가가 28만원이에요. 근데 반등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내려가. 그럼 나는 수익 보는 포지션이 안 나오거든요. 똑같이 반등이 나와도.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코멘트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도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내 비중이 너무 오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해가지고 그 수익금들 활용해서 비중 조금씩 조금씩 낮춘 다음에 나중에 승부 보면 됩니다. 네, 어차피 주식시장은 뭐 누구나 다 수익 보는 포지션이 나올 때는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환호하는 열광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거든요. 그때 얼마나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즘 같은 시기는 요즘 같은 구간은 다 힘들어요.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마이너스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건가 이렇게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